오늘은 마침 수능 시험이 있어서 수능 시험을 몇 가지를 좀 분석해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좀 올릴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제 33번 문제를 볼 텐데 주로 독해 문제들 위주로 볼 텐데 3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제가 좀더 이해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어떻게 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번역을 하게 되면 또 번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아니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죠. 여기서 보면, Thanks to newly developed neuroimaging technolog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neuroimaging technology라는 게 결국은 이제 뇌 영상 촬영이라든가 신경들을 촬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CT나 MRI나 뭐 이런 촬영 기술들, 이런 뇌 촬영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발달한 덕분에 새롭게 발달하면서, We now have access to, 우리가 access라고 해서 접근이라는 단어를 자꾸 한국말로 끼워넣지 마시고, 그럼 말이, 한국말이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영어 단어들을 끼워넣어서 한국어로 직역하다 하면 또다시 이해해야 되고, 이러면서 읽는 속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we now have access to, 이렇게 얘기하면, have access to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We now have access to, 이렇게 얘기했고, the specific brain changes, 그러니까 뇌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that occurred during learning 이 말이 뒤에 이제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막 영어 공부를 막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뭐 뜻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영어 공부를 막 하다 보면 뭔가 머리 안에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머리 안에 있는 걸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뇌 영상 촬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알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영상 촬영을 해보면 뉴로 이미징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이제 저런 이미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 영상 촬영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뇌가 어떻게 신경망이 작동한다든가 이런 걸알수 있게 됐다. We now have access to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Even though all of our brains contain the same basic structures,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the same basic structures, 그렇죠? 뭐이 안에 뉴런이 있고 뭐 시냅시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뇌 손에 뭐잔그 대뇌 뭐 여러 가지 뇌들이나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 our neural network에서 neural network을 볼수 있는 게 neuro imaging technology였죠.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경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as unique as our fingerprints, 그렇죠? 우리 손에 있는 이 지문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들만큼이나 독특하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뇌에 있는 신경망들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치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뛰어난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그 구조를 좀 판단하거나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학습하는데도 단서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the latest developmental neuroscience research 이렇게 얘기해서 가장 최근에 어떤 developmental neuroscience 이러니까 development라는 건 우리가 뭔가 개발하고 발전하고 이것도 있지만 발육이라는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뇌가 발달하는 것도 developmental인데 developmental neuroscience research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인간의 두뇌 발달에 대한 어떤 신경과학적인 연구를 가장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 has shown that 이 말은 연구를 해본 결과 이렇게 아이디어를 처음에 앞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잡아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brain is much more malleable 이렇게 얘기했는데 malleable을 뭐 밑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순응할 수 있는 수능성이 있는 수능성이 있다는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malleable은 뭔가 좀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만드는 대로 여러분들이 점토
나 진흙 가지고 이렇게 뭔가 미술 시간에 이렇게 예전에 어렸을 때 만들고 이랬던 것처럼 멜러블이라는 건 말랑말랑해가지고 만드는 모형대로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멜러블을 여기서 한번 보시면 멜러보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영사전을 봐야 되는데 멜러블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capable of being stretched or bent into different shape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막 잡아당기고 뭐 이렇게 구부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a malleable metal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속 중에서도 좀 이렇게 열을 가하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소성이 있다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capable of being easily changed or influence 이래서 쉽게 변화할 수 있거나 영향을 주는 것도 malleable한 거죠. 그러니까 a malleable plan 이러면 flexible plan 그래서 뭔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그러면 뭐 언제든지 그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래서 뭔가 플랜 B가 바로바로 마련이 된다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malleable young minds 이 말은 오늘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그 다른 사람부터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게 자기 그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 고집이 강해져서 멜러블 하지 않죠. 그러니까 멜러블 영 마인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malleable 좀 정확하게 제가 발음을 하면 발음을 좀 들어보시면 malleable. 그건 제가 정정할게요. malleable 저도 발음을 좀 안 해봐서 그래서 malleable 여기 좀 넘어갔네요. malleable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much more malleable throughout life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throughout life는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내내 그 훨씬 더 그렇게 아주 뭔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Then previously assumed. assume이라는 동사는 근거 없이 우리가 함부로 단정짓거나 지레짐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assume이라는 표현, assumption이라는 명사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assume이라는 동사를 쓸 때는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게 틀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뇌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면 공부하기 힘들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머리가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그럴 때 공부해야 된다. 어렸을 때 젊어서 공부해야 된다. 나이 들면 공부 못한다. 눈도 침침해지고 공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공부를 계속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 물론 좀 둔해지긴 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뇌신경이 점점 발달하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들어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대학 졸업하거나 직장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공부를 그만두고 담을 쌓고 책을 안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책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뇌의 신경이 발달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평상시에 이런 종류의 글을 좀 많이 읽어보거나 독서를 했던 분들은 아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내용인지 금방 판단할 수 있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독해 지문을 잘 보고 우리가 글을 잘 이해하고 또 뭔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독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런 내용을 전에 다른 곳에서 좀 테드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예,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계속 뇌가 이렇게 뭔가 굳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계속 뭔가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왔는데 세미콜론은 우리가 절과 절 사이에서 접속사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논리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 읽고 나서 요 논리 구조를 한번 보시고 It develops 이렇게 얘기해서 brain develops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뇌가 여기서는 the brain 이래서 뭐 대표 단수로 이야기를 했는데 the brain develops 이렇게 얘기해서 뇌가 발달을 하는데 뇌가 발달할 때 in response to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요? 그 근거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뇌가 점점 더 발달하게 되는데 그 발달하게 되는 그 밑바탕에는 its own processes. 그러니까 뇌의 여러 그저 작용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to its immediate and distant environment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immediate environments, distant environment, environments에다 큰 따옴표를 붙였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의미라거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폭넓게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죠. 단순히 환경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immediate environment하고 distant environment는 사실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Immediate은 가장 최근에 가장 가까이 거리상으로나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고, Distant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고, Environment는 포괄적인 거니까 그게 단지 내가 공부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최근이나 가장 가까이에서 접했던 것이나 멀리 떨어져서 혹은 과거에 접했던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또다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또 and to its past and current situations를 해서 이건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나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to라는 전치사를 계속 쓰면서 여기 세 가지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발달할 때는 발달하는 그 뭔가 그 반응이 나타나는 그 근거가 뇌가 이제 뭔가 작동하는 과정, 그 다음에 뇌 가장 가깝거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어떤 환경, 이건 주로 거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험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점이 시간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 과거와 최근의 상황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거기에 그 반응으로서 이제 발전하게 된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원인들이 동력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the brain seeks to create meaning through establishing or refining existing neural networks 이래서 우리 뇌에서 뭔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자연 현상을 관찰한다거나 그래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create meaning. 근데 그 찾아내는 그 과정이 through establishing or refining existing neural networks. existing neural networks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어떤 뇌의 신경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꾸 뭔가 생각하거나 책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그 기존의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뭐 치매 걸린다든가 이런 훨씬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establishing은 새롭게 뭔가 자리를 잡아가도록 만드는 거고 refining은 이미 자리가 잡아 있다가 뭔가 줄어드는 걸좀더 다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when we learn a new fact or skill 이렇게 얘기해서 뭐 사실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건다 일일이 따질 필요 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 뇌에 있는 신경들이 있죠. 뉴런들이 커뮤니케이 서로 막 긴밀하게 소통을 하죠. 협력을 해서 form networks of connected information. 그렇죠? information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이게 지식이 안 되는데 connected information은 이 information 정보들이 서로 이제 긴밀하게 뭔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맥락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using this knowledge or skill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아까 information이었다가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기술이나 능력이 되겠죠. 능력이 되면 그것이 결국은 structural changes 우리 뇌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는 아까 뇌 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데 아까 그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으면 이런 신경망들의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해서 그 다음에 allow similar future impulses. future impulses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신경망들이 뭔가 내가 스키를 타러 갔다. 그럼 스키를 처음에는 막 엉덩방아를 찍고 막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 연습했던 그 뭐요? 연습했던 것 때문에 뇌의 어떤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그와 비슷한 이제 어떤 뭐그 자극이나 이런 비슷한 자극이 나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옆으로 회전을 하는데 어떤 동작이 나오거나 그러면 travel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than others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others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이제 임펄스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또 훨씬 효과적으로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사 반응이 훨씬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익혔던 거는 나중에 자전거 타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익혔다가 몇 년 안 타다가 또 타도 또 금방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토리로 만들어 나가면 훨씬 더 이야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high activity synaptic connections 이렇게 얘기했는데 high activity synaptic connections라는 게 뭐예요? 아까 이렇게 신경망들이 서로 막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연결이 되니까 신경망의 어떤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high activity라는 건 뭐예요? 아까 전에 많이 해봤던 것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활동이 그 상당히 효율성이 높고 이런 활동을 하는 이 시냅스의 연결 부위가 이제 만들어지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더 그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더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while connections with relatively low use 이거는 반대의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 relatively low use라는데 relatively high use는 뭐였어요? high activity고 그건 아까 자전거 탈 때 처음에 막 여러 번 탔던 그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쉽게 타는 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이 쓰지 않는 경우에 그 상대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경우에 이런 신경의 연결 부분은 점점 약화되겠죠. 그래서 eventually pruned 이렇게 했는데 prune는 뭐 잘라낸다는 의미도 있고 결국은 뭐 의미를 우리가 거기 그 몰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prune는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잘라내거나 뭐 이럴 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to cut off some of the branches of a tree or bush so that it will grow better or look better.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잘 하면은 이제 나무들이 좀 이쁘게 이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to reduce something by removing parts that are not necessary or wanted. 필요 없는 부분이나 원하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서 좀 뭔가 이렇게 다듬을 때죠. 자, 여기서 보면 the students were asked to prune their essays.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제 무슨 자기 이제 작문 숙제 같은 거 에세이 숙제를 냈는데 에세이를 좀 더 필요 없는 부분 다듬어서 좀 더 깔끔하게 다듬어서 제출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 뭐 그런 요청을 받았다 이 말이고 the budget needs to be pruned 이 말은 예산 중에서 뭐 쓸데없는 부분은 좀 추려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도 되고 the bushes need pruning 이렇게 pruning이라는 이런 현재분사 형태를 쓰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prune이라는 표현이 나서 결국은 그거는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쓰면 쓸수록 뭔가 빨리 발달할 수 있도록 되고 신경망도 그 다음에 또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줄어든다는 게 in this way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our brains are 이래서 우리의 뇌는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다섯 개 밑에 그 들어갈 말 중에서 가장 정확한 걸 고르는 거죠. 어느 이런 부분을 고를 때는 어느 하나만 맞으면 안 되고 전체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번을 보면 our brains are sculpted by our own history of experience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이력이죠. 히스토리라고 역사라고 우리말을 끼워넣지 마시고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그냥 의미만 히스토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경험했던 것들 히스토리를 우리말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상당히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더 정확한 답이 있다면 모를까. 그래서 1번은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답으로 후보를 올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Our brains are designed to. Design to는 뭔가 어떤 목적성을 뒤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만들어진 이유나 목적은 뭐 뒤에서부터 끌고 오면서 뭐뭐로 고안됐다 이러지 마시고 디자인 투는 그 퍼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그런 구도가 돼 있다거나 뭐 그런 구조가 돼 있다든가 maintain their initial structures 이렇게 얘기해서 제일 초기에
그 구조를 계속 유지하게 돼 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기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한 20살까지만 는 공부하면 늘고 20살부터는 안 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죠. 나이 들어서도 멜리어블이라 그랬어요. 멜리어블. 그러니까 멜리어블이라는 단어하고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탈락이 되는 거고, 3번은 geared toward, 그러니까 geared toward도 이러이러한 것을 향해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고, 아까 design to 다음에 동사가 나왔지만 이건 geared toward 이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명사 형태가 나오는데, strengthening recent memories. 이렇게 strengthening 다음에 뭐 recent이 빠져버리면 또 모를까? recent이 붙어버리면 아까 과거의 것들도 다 넣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의 기억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의 것들도 자꾸 그 접하면은 충분히 그 기억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twinned with the development of other organ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트윈을 동사로 쓴걸볼수 있는데, 우리가 동사로 쓰는 경우는 많이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함께 이제 뭐 쌍둥이처럼 둘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the development of other organs 이래서 다른 우리 신체 내 기관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신체 기관들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점점 노화되고 쇠퇴하게 되는데 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이니까, 물론 속도는 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발달 속도는. 자, 그다음에 4번도 아니고, 그다음에 5번에 portrayed as the seat of logical and creative thinking 이렇게 얘기해서 seat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우리가 뭐 의자나 뭐 이런 앉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the seat of logical and creative thinking 말은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우리가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읽은 내용하고는 전혀 방향은 다르죠. 물론 뇌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그 중심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구조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글을 이해하는 것도 처음에 언뜻 보면은 조금 그냥 단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좀 뭔가 스토리 라인을 잡아가고 논리 구조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뇌가 발달하지 않는 게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얼마든지 그 뇌는 발달하고, 그럼 나이가 40, 50, 60, 70, 80이 돼도 80대까지 계속 공부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좋아진다는 거죠. 물론 20대나 10대만큼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자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난다는, 그 생물학에서 용불용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글을 읽어나가면서 스토리로 읽어나가야지, 그걸 갖다 한국말을 단어를 자꾸 끼워놓고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단어만 많이, 우리가 영안사전이나 단어장을 달달 외워서 어휘책을 많이 외워가지고 한국어 그 1대1 대응어로 외우는 그런 식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단어만 많이 알면은 웬만한 건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좀 알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고, 중고등학교 때도 자꾸 영영사전을 좀 많이 보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영영사전 같은 경우는 메리엄웹스터의 러너스 딕셔너리인데, 이거는 예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문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설명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문들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하시고, 아까 트윈이라는 동사도 여기서도 보면 to bring two things together in close association 이래서 보통은 to be twinned라고 수동태로 보통 쓰는데, 이두 가지를 같이 이제 함께 긴밀하게 사용하거나 비유하거나 뭐 비교하거나 이럴 때 같이 이제 결합시켜서 쓸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research is twinned with technology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연구에는 어떤 뭐 첨단 기술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뭐 coupled with 이래도 되고, they'll be twinned in the pages of history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의 페이지 속에, 이 말은 역사의 기록이 될때두 사람이 함께 기록이 될 거다. 같은 뭔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쪽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고, two cultures with a twin destiny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회와 그다음에 뭐 어떤 다른 사회가
이제 같은 공동의 운명체라든가 아니면은 함께 뭐 발전할 수 있는 운명체라든가 저 운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영사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